안녕하세요. 이종희 조...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이라고 이 막 처음부터 말씀드렸네. 그래요. 오카리나 제작자이시면서, 네. 예, 목사님이시면서, 네. 네, 연주자이면서. 아, 그 뭐. 그래요. 오늘 여기 그 이천이에요. 여기가 신둔? 예, 신둔면입니다. 예, 성토 오카리나 이렇게 찾았는데,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기도 이천에서 성토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카리나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오정근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악기가 목사님이. 네. 예. 잠깐 소리 들어봤는데, 네. 아, 정말 매력적이야.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오카리나를 처음 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 뭐, 제가 오카리나 연주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악기가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속을 보고, 제가 원래 미술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괜히는 아닌데요. 아, 어려운 거를 제가 시작을 했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당시는 이제 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굉장히 좀 어렵죠. 할수록. 그러니까 이게 악기가 약간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기존에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예. 오카리나는 매력이 뭔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도시에서 이제 태어나서 도시에 자랐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카리나를 처음 잡았을 때 이제 매력 그러면은 뭐 이걸 가지고 음악을 연주해야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두 번째로 하고 이 흙이라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흙. 그러니까 유일하게 오카리나는 흙으로 만든 악기죠. 굉장히 그 현대인들이 이제 흙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을 만지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아파트 또 계시고. 이제 흙을 한 줌을 우리가 그죠? 이렇게 빚어서 소리를 내는 이 악기다. 이게 굉장히 저기 좋았고 또 흙이기 때문에 주는 어떤 그 음색이라든가 이런 게 사람한테 어떤 치유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이제 오카리나를 가지고 이제 멋진 음악을 연주한다. 여기를 너무 목표를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거는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오카리나 불었을 때 흙을 울려서 나오는 그 사람을 그 치유하는 어떤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좀 힐링이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힐링이 된다 그러죠. 네네. 그런 거를 즐기시는 게 저는 오카리나의 가장 매력이 아닌가. 그냥 못 불어도 이렇게 북 소리가 나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지금 보여주신 그 악기가 베이스 네, 악기예요. 베이스입니다. 근데 그 정말 그 울림이 네. 정말 실제로 와서 들어보시면은 아, 네, 감사합니다. 다들 네. 매료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 제작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야? 뭐,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악기가 구조는 참 간단한데, 그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 바람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데, 뭐 말하자면 그냥 그 자체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제가 뭐가 좀그 고민을 하고 있냐면 연주를 또 제가 잘 만들어 드려도 연주하시는 분의 호흡이 저랑 틀리신 거예요. 또 연주를 하시는 또 그저 이렇게 또 진행하시는 게 틀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호흡에 좀 편안하게 이렇게 맞춰 드릴 수 있을까. 그러고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틀리세요. 네. 저랑 틀린 거죠. 짧다거나 그렇죠. 길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좀 해서 직접 방문하시면은 맞춰도 드립니다. 이렇게 맞춰서 손가락 위치를 이렇게 좀 먼저 또 맞춰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네네. 요즘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그, 도의 마을에 아주 이렇게 멋진 그 거리가 이렇게 조성된 경우가 아, 멋집니다. 이게 전국에서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천이 도자기 아, 유명한데, 사실 유명하죠. 이 그, 악기가, 흙으로 만들어진 악기라 더더욱이 이제 이 단지에 같이 합류하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오카리나 제작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지금 한 19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오, 20년 가까이 되신 거야? 그러셨구나. 어쩐지 아까 제가 잘못 부르지만 잠깐 잠깐 이렇게 불렀을 때그 오카리나들의 음색들이 아 정말 이야 기가 막히네라는 그런 감사합니다. 감탄했어요. 하여튼 목사님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쪽으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예. 성토 오카리나 최근에 네. 알게 됐거든요. 예예예. 예, 예. 네. 그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악기를 네. 좀 이용하고 네. 연주에 활용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네, 네. 직접 이쪽에 오셔서 구입할 수도 있고. 네. 예,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뭐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목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네. 많은 양을 이제 제작을 이제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제 악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판매를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뭐 인터넷에서 이제 성토 오카리나 치면 제 카페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뭐 신둔 도해촌역 이렇게 전철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공방 주소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제 오시면 되고요. 제가 평일날은 계속 여기 상주에 있고 네. 뭐 이제 주말만 빼놓고는 제가 거의 뭐 이렇게 여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편안하게 커피도 하시면서 오카리나도 타고 불어보시고 네네. 또 불어보시고 또 구매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던 거는 네. 오카리나의 그 완성도에 놀랐고 또 한 가지는 가격에 놀랐어요. 아, 네. 굉장히 이렇게 저렴하게 또 가능한가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에 아, 네. 아, 목사님 이걸 참 널리 보급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깔려 있구나라는 아, 네, 네. 생각을 했어요. 아, 예, 예. 하여튼 목사님 오늘 네. 귀한 커피도 네. 감사드리고 네. 많은 분들이 성토 오카리나 네. 기억하시고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페이스북에도 있죠? 네, 성토 있습니다. 오카리나라고 예, 치면은 예.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연주했던 거 그렇게 링크를 달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예. 한 가지 오카리나를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했으면 하는 그런 권장 예. 하시는 그 말씀 한번 예, 네. 해주시고. 예,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오카리나가 다른 악기에 비해서 배우기가 이제 쉽죠. 물론 이제 어렵다 그러신 분 있지만 이제 악기를 배운다 그랬을 때는 네. 오카리나 굉장히 쉽고 또 소지하기가 좋거든요. 작기 때문에 그다음 뭐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저렴하고요. 예, 그다음 또 흙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마음에 굉장히 좋은 어떤 또 영향들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악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 음악 몰라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냥 저기 그냥 악기 하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으시면은. 그냥 오카리나 하나 그냥 또 그저 하나 구하셔가지고 예 그냥 연주하시 해보시면은 굉장히 뭐 삶의 질이 뭐 높아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네네.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연주홀도 있어요 보니까 예 아무튼 이곳에 오시는 분들 오시면은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커피도 또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